말기에서 말기에서 봤어 봤어 봤어. 아, 저 의자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죠? 진짜? 의자고 흰 가운. 아 그러니까. 흰 가운 진짜 무섭거든. 아. 아니야 이쪽으로 와보자. 깜깜 깜깜. 오 곰돌이. 아니. 엄마 아파요. 어? 아 왜 왜? 아니야. 단우야 단우부터 먹자. 아이구야. 어떡해. 아, 안녕 안녕 무장. 단우야 이쪽으로 와보자. 카메라 남편한테 갔어. 연우를 먼저 봐주실래요? 연우를 먼저. 네 연우를 먼저 보고. 저요? 연우부터 이쪽으로 눕혀주세요. 연우 한번 해볼까? 아니야. 일 됐어. 어떻게 해? 어떻게 이러면? 아버님이랑 무릎을 맞대고 먹습니다. 다 억지로 하셔야 되는데. 억지로. 아이고 싫어. 회 금방 볼게. 진짜 육아 진짜 최상의 난이도입니다, 진짜. 해야 돼, 이렇게 올라와. 아이고 싫어. 네, 위에 네 개, 아래 두 개 정도 올라왔네요. 잘 참았어. 자, 다음에 단우 보겠습니다. 아니야. 단우야, 여기 자동차. 빠방 걸을까? 빠방 볼까? 뜰게. 안 아파. 안 아파. 잠깐 많이 먹어. 한번 보자. 잠깐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누워서. 잠깐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어, 미안해. 이거 봐, 안 아파. 우와. 안아주세요. 끝났대. 혹시 아이 막 분유나 이런 것들은 다 끊었어요? 분유도 먹어요. 네, 어쩔 수 없이 동생 따라서 이렇게 같이 먹어서. 간식들도 많이 먹을까요? 네, 간식도 많이 먹어요. 네.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충치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서요. 나무를 찍었으면 좀 한 장만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. 엑스레이요? 네. 엑스레이요? 아, 엑스레이? 네.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해볼까? 아니야. 이렇게 입술만 해볼까? 아니야.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씩씩한 형한테. 연우한테도 가서 자랑해야지. 맞아. 아예 보자. 크게. 이렇게 물면 돼. 아이고 잘한다. 됐겠다. 어머 멋있다. 아이고 단우 잘하네. 아이고 잘했어 단우야. 최고 진짜 최고. 야 아빠 뭐 이거 하나. 아니 너무 잘해서 아빠 할게. 깎아 먹으러 간다며. 결과가 궁금하네요. 단우야 언니 이쪽으로 들어와 보자. 단우가 심한 것 같아요. 네, 단우가 거의 다 충치로 보이고요. 네? 저게 충치예요? 그래서 방사선 사진도 찍어봤는데요. 네네.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모두 다 충치입니다. 네. 어머. 올라온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치아인데 좀 많이 녹아내렸고. 어떡해. 지금 기세로 진행하다 보면 아이가 정말 아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상황이 좋지 않다. 그래서 지금부터 생활 습관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. 단우야, 단우 간식 뭐 좋아하니? 까까. 아이고야. 과일도 먹을까? 까이. 요구르트도 먹고. 많이 먹어.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사이클인 게 간식들을 계속 주시게 되면 아이들은 단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다시 밥 먹는 시간 되면 밥을 다시 안 먹게 되고 그렇죠. 충치들이 생길 수 있어요. 네. 지금 그냥 얘기다 보니까. 네. 이거 진짜 걱정되죠. 걱정 엄청 되죠. 네. 단우는 양치질 잘 도와주나요? 제가 항상 혼자 한다고 혼자 해야 돼요. 그래서 혼자 하면 옆에만 닦으려고. 네.
단우는 만 두 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. 충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서요. 아, 어떻게 해야 돼요? 제가 아까 들었던 것 중에 아이가 아직도 분열을 하고 있고 쪽쪽이를 네. 하고 있다라고 네. 진짜 심각하군요. 쪽쪽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 자라나기가 어렵고 이게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. 반드시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? 쪽쪽이 자극적인 식초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이거 맛이 없네 이제 안 해야겠다. 두 번째로는 간식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. 간식 조절이요? 거기서 충치가 생길 수 있어서. 아, 그러니까 분명히.